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통신 3사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봤을 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이 다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 실적 날씨는 다소 흐렸습니다. 다소 아쉬운 2분기 수익성을 보여주는데요. 매출이 3조 4,9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소폭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2,54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좀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주주 이익 환원 정책 강화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주요 증권사별로 투자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중립 의견이 좀 나뉘고 있네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주면 13,5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뉴트럴 중립입니다. 1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4,500원 제시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세우면서 가장 낮은 11,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주가와 이익 모두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의견입니다. 바이 의견에 1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실적 날씨가 여기는 조금 더 맑았습니다. 이 컨센서스까지 높아지는 방어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5,375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4%가량 상회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절감과 감가상각비 축소로 영업이익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AI 사업에서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고 매출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언제나 주주 환원에 항상 적극적인 회사라면서 올해부터 25년, 26년까지 배당이 연결 조정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모두 바이라는 투자 의견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9일 금요일에는 KT도 통신 3사 중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통신 3사의 실적이 어떻게 순위를 매기게 될지 KT 실적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는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오늘 1.6% 넘게 상승하면서 37,900원대 선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뭐 전기전자, IT 쪽, 네네. 반도체 쪽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아니 그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뭐 실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오늘 왜 가지고 네. 오셨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5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패닉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단층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뭐 낮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HBM3 뭐 8단 이미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부정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네, 삼성전자의 말보다 네, 로이터통신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회사의 말보다 믿으면 네. 어떡하십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네. 페이크를 네. 네,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HBM3 12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퀄 테스트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 부분들이 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까지 안에는 그래도 뭐 결과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시장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보고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 대략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조정을 좀 50%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40% 조금 안 되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조금 받은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200 이동평균선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 흐름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추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 거래량이 조금만 더 형성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300만 주, 하루 거래량 한 500만 주 정도 이 정도만 형성이 되어도 정확한 이제 저점을 찍고 단기 상승 흐름을 좀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혹시나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진입을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도 저는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보면 좋을 기업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매도세가 거센 상황 속에서도 이스페타시스는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MH 메탄올인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9% 가깝게 현재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5,770원대 그리고 장중에는 6,000원대를 좀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 처음에는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마스크 관련 기업들까지 이제 시초에 좀 부각을 받았고 뒤늦게 이제 손세정제 관련 종목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소주의 원료인 이제 주정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세정제 관련 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이 주정에 사용되는 이 에틸 알코올이 일단 이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종속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H 바이오텍 그리고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원개발과 그리고 진해오션 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폭염 수혜로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도 좀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탄산 정제 설비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당 1.5톤의 드라이아이스까지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폭염 수혜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양봉이 한 이제 세 개째 나오면서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쫓아서 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5,650원에서 5,470원 사이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를 한 번 더 강하게 준다면 6,16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5,600원대 이하에서 사보자 일단 테마는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이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ST바이오센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탄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위에 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상승할 룸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루 좀 급락을 했지만, 월요일 날 급락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ST바이오센서 정말 뭐 여러 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지메트릭스도 있고, 뭐 수젠텍도 있고,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시젠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준 회사가 다름이 아니라 ST바이오센서였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거기에다 지금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뭐 남미 쪽이라든가 북미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유통업체들 소위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유통업체들을 그때 과거에 이제 인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수를 많이 하면서 실적이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매출 또한 빠르게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는 좀 결이 좀 다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영업망에 있어서는 정말 파이프라인이 거의 뭐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내도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을 좀 맞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림픽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현재 환자 그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된 선수들도 상당히 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냉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 순환에 있어서 한 분이 걸리면은 나 전체적으로 다 걸리는 좀 약간 그런 구조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단백질로 만들어진 걸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게 계속해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백신 만들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 또 다른 업그레이드 하면서 더 이제 확산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끔 그렇게 변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은 계속 뭐 2, 3년 주기로도 계속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테마주가 되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고 열이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는 원래 바이러스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 냉난방 관련돼서 난방 기술력이 워낙 또 뭐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T바이오센서 동사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백신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이 한 단계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ST바이오센서 다 필요 없다. ST바이오센서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 코로나19 좀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테마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ST바이오센서 코로나19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